킥스윙. 아, 막았어요. 아, 이거 달려를. 어, 신난다. 네, 아, 이게 바이퍼가 화력이 너무 세거든요. 아, 바이퍼가 잡혔고. 바이퍼. 바이퍼. 올라오면 전설 잭스요. 그리고 덤비냐. 아, 태포 때까지 에이스 만들어냅니다. 트리플 태고 함께. 막아낼 수는 없고요. 징크스가 올랐어요? 어, 일단은 전멸 하겠고요. 받아내긴 했는데 바이퍼에게 들어갔고요. 자, 전멸을 계속 이동하시면 정면은요? 정면! 소식 일단 시간은 계속 끌고 있어요. 정면! 어떻게 본대 쪽에서 바이퍼가 없을 때 이때 바이퍼가 돌아오고 테리 와요. 테리 와요. 오히려 넘겨지고 이러면 테리 마무리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억제인까지 제거하면서 쌍둥이 앞으로 이동! 계속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고 하는데 랭커도 그냥 강신 썼고 라인 지운데 썼어요. 그냥 그래서 시간을 끌어보냐 결국 가는 거고. 그리고 생각 들어서 일단은 역사 내내 끝까지 제거합니다. 아니 어, 여기 페이스롤 쌍둥인데 이런 데서 그냥 이렇게 싸우나요? 네,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아니, 여기 없어 하나생각 약자인가요? 다 먹어요! 한 명이라도! 지각병도 결국 전멸 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이퍼 더 들어왔어요! 나머지는 두 명이 버티고 있는데 이거 다 쏠 수 있나요? 다 쏠 수! 없습니다. 랩서스 파괴됩니다! 지지! 현준이 뭐 같냐? 사기할 때 템포 봤어. 그때도 막 잠깐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막 아, 나 이거 진짜 게임 하고 있는 거야. 왜 하고 있는 거야?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그 이어폰 끼고 자고 하는데 갑자기 뭐라 해가지고 보셨더니 또 열받게 그냥 말 안 해 갑자기. 뭐 이렇게 나도 챙겨. 저? 이때 이전에 그 친구 두 대 맞췄을 때 그 안 죽는 외롭지 않나. 일단 우리 한성은 우리 탑 지옥 갔을 때 우리 바텀 거의 다이브 안 됐을 때 너무 안 되는 거면 빨리 나 집 가서 툭 빼줬으면 되는데 탑 다이브도 안 했어. 마음 너무 아팠어. 그냥 라인 다 버리고 나 안 봤어. 끔찍해가지고. 난 봤는데 너. 아니 나는 제발 안 하시게 기렸는데 갑자기 탈락 궁 끄이길래 근데 기대하지 말라고 정글은 위에서 3개를 당해가지고 할 수 없어. 안에 이기만 확실하게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첫판에 잭스 시키거든. 나름으로도 있을 수 있었어. 아직 있었는데 너무 돌진 조합이라 저희가. 아, 궁을 이제 배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겨서 되게 좋고 오랜만에 팬분들도 롤파크 오셔서 응원 많이 해주셨는데 또 이제 좀 진짜 대회 같은 느낌이 또 들고 너무 좋았습니다. 어땠어요? 현장이 좀 많이 달랐어요? 어, 팬분들도 오랜만에 오셔서 그런지 함성 소리나 그런 것도 좀 더 크게 느껴졌고 또 좋았습니다. 어, 1세트 때 진 거는 생각하지 않고 여튼 이겨야 하니까 어떻게 해야 이길지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 함성 소리가 있어서 좀 더 재밌었던 것 같고 감기가 좀 심해서 안 좋았는데 다행히 이겨서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난잡해서 다들 실수가 많았어가지고 잘 피드백해서 2, 3세트 잘 된 것 같아요. 오랜만에 팬분들 보니까 좀 재밌을 것 같고 기다려지네요. 기분이 어때요? 좋습니다. 오늘 게임하는 동안 내내 또 팬분들 계셔가지고 좀 뭔가 평소보다 더 재밌게 경기했던 것 같고 승리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경기 이기거나 뭐 했을 때 이제 팬분들이 해주시는 환호 소리나 음성 소리가 엄청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프로 전 마지막 경기라서 일단은 뭐 순위가 그런 거 다 떠나서 엄청 중요한 경기라 생각하고 있고 프로 가서도 어차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마지막 경기까지 좀 잘 이겨서 기세 타서 프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5만 딜 찍었는데 슬립픽 해줄 거예요? 뭔 소리죠? 이따 나갈 때 슬립픽 한 번만 해주셨어요, 같이. 죄송합니다. 네. 2대1로 이겨서 첫 판 졌을 때 나머지 두 판 다 이겨야겠다 생각했는데 이겨서 다행인 것 같아요. 불안하진 않았어요. 그냥 저희가 더 잘한다고 생각해서 1세트에 좀 실수가 많았어가지고 2, 3세트는 저희가 무조건 이길 거라고는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고요. 이제 담원 내일 모레 스프링 마지막 경기 하는데 담원까지 이겨서 잘 마무리하고 플레이오프까지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T 항상 좀 까다로운 상대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좀 이제 패치가 계속 좀 비슷한 느낌이라 좀 손 가는 대로 좀 본능에 맞게서 게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되게 빨리 역시 지나가고요. 올해도 이제 플레이오프라서 더 그런지 몰라도 한 게임 한 게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플레이오프에서는 잘 정규 시즌에 어떠냐는 뭐 중요하겠지만 플레이오프 때 폼이나 약간 퍼포먼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어가지고 별로 신경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벌써 3월 말이라는 게 믿기지 않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많이 응원 와주셔서 더 힘입어 경기 잘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자, 손상 되어준 팬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오늘 팬미팅 마무리하고 이게 자, 바이퍼 선수의 바이퍼 프로 38번 38번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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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딜라이 선수 펀치맨 프로